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기타 줄 탕진 아이템. 아, 이거 제일 힘들어요. 진짜. 이거 좀 부탁하지 마. 이거 할 때 기가 다 빠졌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중간에 기타 줄 가는 장면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요. 재미를 위해서 넣었는데, 그거 한 6배? 7배 저희가 이제 고생하면서 갈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그 가슴이 찢어집니다. 한 2분 정도 시연하고 나서 네. 줄을 잘라낼 때 그 네. 심정은 말로 다할 수 없죠. 오늘은 어쿠스틱 스트링 게이지에 따른 사운드 및 연주감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쿠스틱 스트링 게이지 신경 쓰는 편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브랜드와 재질, 게이지까지 완벽하게 정해놓고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어떤 분들은 기타 종류에 따라 다양한 게이지의 스트링을 사용할 겁니다. 반면에 그냥 아무거나 쓰면 되지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과연 게이지에 따른 사운드 변화가 있는지, 연주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하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연 기타는 은총 씨가 글로벌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블루리치에서 제작된 LR백스 앤썸 픽업을 단 BR243A를 네네. 사용을 할 예정이며, 다다리오의 EXP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를 010-047, 011-052, 012-053, 013-056 무려 4개의 게이지를 교체하며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연주를 해주신 은총씨가 직접 느낀 점과 제가 느낀 점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며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어요. 저희 아마 이 방송에는 나가진 않겠지만, 처음에 이제 010 게이지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013 게이지로 저희가 갈았어요. 013 게이지를 갈고 셋업을 하고, 원종 씨가 연주를 해주셨는데, 바로 손이 아프다. 바로 손이 아프다라는 이 리액션이 나왔습니다. 연주감. 011과 013. 이렇게 한꺼번에 011, 아, 010, 011, 012, 013. 이렇게 바꿔가면서 짧은 시간에 연주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연주감의 차이. 한번. 뭐 일단 기본적으로 013 줄이 사실 원래 어쿠스틱 보통 쓰시는 게 012죠. 근데 네. 저도 012를 오랫동안 썼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게 하나 올라갔는데 뭐 그렇게 힘드냐. 근데 여러분 일렉 기타를 010에서 011로 올리는 순간 굉장히 놀래죠. 근데 어쿠스틱 기타는 어때요? 그보다 텐션이 훨씬 더 세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하나를 더 올렸으니 일단 기타 자체가 일단 4개 앞으로 살짝 인사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줄이 당연히 뜨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줄도 뜨는데 그 두꺼운 줄을 누르려니 손이 아프죠. 그리고 이게 뭐 조금 슬픈 말이긴 한데 뭐 어쨌든 뭐저 여러분 방송을 보시면서 제 나이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36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대가 되기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나 관절이 40이야. 관절이 되게 아파요. 네. 아파요, 진짜. 이게 그래서 요즘 기타 치는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는 손가락 어떠니? 그렇죠. 뭐 일단 그거고 최대한 손에 무리를 가지 않는 세팅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오래 쳐야 되고 저희는 계속 쳐야 그렇죠. 되니까 뭐 어렸을 때처럼 뭐 일부러 톤을 위해서 줄을 굵은 걸 굵게 쓴다던가 쓴다든지. 괜히 줄 텐션을 약간 높게 잡아서 뭐 이렇게 막 젊음이야 이러면서 뭐 펑크 이렇게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최대한 플레이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액션을 주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가 또 오늘 또 저랑 또잘 맞았던 게 뭐냐면 최근에 어쿠스틱 기타 줄의 세팅을 좀 네. 바꿨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일단 012의 텐션보다는 좀 여린 텐션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그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근데 11 게이지는 아니고 12인데 로우 텐션이라는 네. 그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네. 일단 로우 텐션 1, 2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제 그냥 어쿠스틱 기타 말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요즘 팬더에서 나온 그 어쿠스틱 기타 제가 텔레캐스터 뭐 저는 지금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1을 껴요. 왜냐하면은 그거야말로 그냥 이제 시뮬레이터 사운드기 때문에 네. 뭐 사실 플레이하기 최대한 좋게 만들면 좋고요. 그래서 뭐뭐 뭐 사일런스를 쓰시거나 뭐 앤더슨 그 어쿠스틱 기타 그 쓰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사실 리얼 그 소리가 아니니까 이제 당연히 세팅도 굉장히 낮고 편하게 해놓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13은 일단은 손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었고 근데 뭐 치긴 치는데 네. 기타를 친 그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치는데 일단 확실히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두터워져요. 네. 굉장히 두터워짐을 확실히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시연한 기타 이제 블루리지가 그 상판을 아디론닥을 채택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디론닥의 사운드가 뭐냐면 되게 게인이 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리가 좀 단단해요. 약간 훨씬 더 남자 같은 느낌이 네. 있거든요. 근데 원래도 소리가 단단하게 나는 친구한테 13을 주니까 로우 미들이 그냥 빵빵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뭐그 포크인데도 그 포크락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굉장히 스트럼을 강하게 하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연주자들은 한번 자신의 어쿠스틱 기타 소리 두툼하게 하고 싶다면 좀 시도해 볼 만하다. 근데 그거는 스트롱만 그리고 오픈 코드만 오픈 코드까지만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뭐 바레 코드라든가 우리가 하이 코드라고도 네. 표현하는 그런 코드들은 아무래도 작격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소리가 굵어졌고요. 1, 2는 역시나 가장 익숙한 네. 소리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말하고 싶은 줄은 10은 사실은 뭐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고 11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는 11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공식처럼 1, 2 줄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해서 썼는데 1, 1이 생각보다 얇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걸로도 충분히 우리가 뭐 녹음을 한다거나 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네.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시원한 기타는 블루리치 이제 OM 바디 클래스 중에서 최상위 모델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추구판이 이제 로즈우드에다가 아디론닥이 붙어서 굉장히 애가 상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남자. 네. 남자의 기타 소리가 나는 애라 생긴 건 이쁘게 생겼지만 우리 깁슨이 보면은 남자의 기타처럼 생겼지만 따뜻하잖아요. 마호가니를 써서 그렇거든요. 네. 얘는 굉장히 소리가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자신의 기타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법한데 근데 그거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본인 기타가 그 풀 마호가니 네.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은 뭐 마틴 D15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상판 자체도 마호가니. 그러니까 모 상측 후가 다 마호가니면 네. 1, 1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마호가니는 오히려 좀 그냥 기본 게이지 쓰시고 아니면 좀 두툼하게 하시고 싶으면 1, 3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은데 자신의 기타 소리가 아 그리고 또 테일러. 네. 테일러는 절대로 1, 1로 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자신의 기타가 마틴이라던가 블루리치라던가 뭐 부쉐라던가 네. 그러면은 11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주변에 013 게이지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013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연주자가 있다. 그런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야마하도 11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짚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